자, 그러면 이제 9월 달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달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못 풀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럴 바엔 모의고사 안 봐야 합니다. 그럼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자기 실력 점검해본다. 허점 미리 발견한다. 이거의 목표인데 기가 죽어갖고 공부를 못할 거면은 모의고사 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허점이 많구나. 이걸 미리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느끼시고, 그다음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만 공부하시면 아마 다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만 노력하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고사 해설해 드릴게요. 뭐,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니까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풀이 방법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에너지 주니까 값이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에너지는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N제곱분의 JT제곱이고, 단위는 일렉트론볼트 단위다라고 우선 이렇게 문제에서 단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주형자 쓰고 Z는 핵의전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헬륨에 관한 얘기를 갖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두 개의 총 에너지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바닥 상태니까 N 이퀄 1인 상태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N은 13.6. N 이퀄 1인 상태고,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헬륨이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 2번이니까 Z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입니다. 그럼 이건 계산해 보니까 54.4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4.4 일렉트론 볼트이다. 물론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54.4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선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요, 헬륨은 전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의 에너지니까 곱하기 2에서 108.8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해야지만 이 값이 전자 두 개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이다라고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도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좀 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와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죠. 두 번째, 바닥 상태인 전자 한 개를 전이시키기 위한 가장 작은 에너지는 이랬거든요. 그러면 N 이퀄 1인 상태에서 들띄우기 위해서 가장 작은 에너지는, 자, 가장 작은 에너지니까 N 이퀄 1인 궤도에서 N 이퀄 2인 궤도로 들떠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델타 E 값은 E2-E1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13.6. N은 2의 제곱분의 역시 2의 제곱이고요. 빼기 13.6.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N값 2, N값 1, Z값은 핵의 전압니다. 그러니까 Z값은 2다라고선 대입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40.8 일렉트론 볼트 하고 나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아, 전자 한 개가 있는데 N 이퀄 1인 궤도에서 N 이퀄 2인 궤도로 들띄우고 오고자 할 때는, 그때는 40.8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만 때려주면 전자 한 개가 들뜨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예, 니은 값은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디귿 지문이 요 문제에서는 디귿 지문 때문에 아마도 다들 틀리셨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푸셨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이온의 에너지니까 당연히 N 이퀄 1인 궤도에서 N 이퀄 무한대인 궤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E 값은, 디귿 지문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한대 빼기 E1. 그러면 얘는 0이죠. 빼기 13.6. 그 다음에 1의 제곱분의 Z의 제곱, E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4.4 일렉트론 볼트다라고선 이렇게 풀어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겠지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풀어버리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전자 한 개가 아니라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전자 1몰 기준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 값은 전자 한 개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주어야만 이 값이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말하자면 이렇게 썩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원원제 기본적인 정의는 중성지체 원자 1몰에서 1몰에서 에너지를 때려주어서 전자 1몰을 빼낼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다라는 걸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에서 이 값은 맞는데 이건 한 개의 값이니까 이온화제 값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아보가도 수를 곱한 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 문제는요. 만약에 디귿 때문에 틀리신 분이 있다면은 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죠 문제가. 이렇게 뭐 썩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잡스럽긴 하지만 아 이렇게 함정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깨우치시면 되고요. 이거 뭐 디귿 때문에 틀렸다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N2, N2F2, N2F4 해당되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2는 N과 N이 삼중결합이죠. 이게 N2고요. 그 다음에 N2, F2는요. F가 있고 N이 있고 이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쌍 이렇게 있는 게 N2, F2입니다. 그 다음에 N2, F4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은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에 의거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것까지 연습을 뭐 지금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설할 때 이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러면 일단 답이 되었을 겁니다. 자, 얘는 삼중결합, 얘는 이중결합, 얘는 단일결합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지문은 얘기가 됐죠? 결합끼리의 순서대로 말하면 결합끼리는 단일결합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짧죠. 삼중결합이 가장 짧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합끼리의 순서는 바로 이런 순서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억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지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연습 꼭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2O2 이렇게 F55H로 55F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놈을 갖다 구조 그림을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전자쌍을 찍으면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게 O2F2라고 부르는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니은 지문 보시면요. 얘가 강한 산화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얘가 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형식전화냐 혹은 산화수냐 이렇게 문제를 물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건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연습 꼭 해보시고 자 형식전화 한번 각각 볼까요? 형식전화 어떻게 따집니까? 원자권 전자 7개입니다. 7개까지의 정상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있으니까 7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전화 제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친구는 원자권 전자 수 빼기 2분의 공유전자 수 빼기 비공유전자 수라는 방법에 의해서 형식전화를 갖다 계산하는 것은 꼭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공부가 좀 됐으면 원래 6개까지 정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0이구나 이렇게 바로 탁 하고 찍어낼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의 암기형 부분에서는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자 산화수 한번 볼까요? 형식전화는 0000 하고 나옵니다. 근데 산화수는 자 어떤 개념인가요? 에프론 놈은 전기 음성도가 5보다 큽니다. 전자를 땡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전자를 빼앗기니까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긴 얘한테 뺏기니까 플러스 1이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O2F2라고 부르는 화합물, 이런 화합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을 갖는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의 원칙은 뭐죠? 얘의 산화수의 원칙은? 산화수의 원칙은 마이너스 2거든요. 얘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어떤 성질이 있겠니?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이니까 산화수가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겠죠. 즉 자기는 환원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환원되려고 하니까 남을 산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산화시킨다 이 말은 곧 강한 산화제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형식 전화라 상으로 봤을 때는 0000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형식 전화는 안 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 전화 봤을 때는 얘는 산화제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산화수를 보니까 산소의 산화수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을 갖는 예외에 해당되므로